대중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대중가요, 우리 가요의 진수를 선사하는 가요무대. 오늘 가요무대는 연말 신청곡으로 꾸밉니다. 노래가 이 계절에 참 잘 어울리죠.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서 쌓이고 있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한 이 겨울밤, 가요무대에서는요 매달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가 또 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연말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런 사연들과 신청곡을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계시는 오영희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죠. 젊은 시절부터 산행을 즐기시던 아버님은 늘 연세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. 그러나 70을 넘기고 나서부터 표정도 많이 우울해지셨습니다. 언제까지나 어머니와 함께 산행도 자주 하시고 마음도 젊게 지니셨으면 하는 것이 이 딸의 소망입니다. 워낙 산을 좋아하시다 보니 그리운 금강산이라든가 칠갑산 같은 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즐겨 들으십니다. 특히 주현미 씨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요, 오락산이라는 노래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주현미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집신에 삿갓을 놓고